자, 오늘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병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성공자이십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자, 다 성공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5월 22일 부업가 세미나, 일요 탑 부업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저희 스폰서이기도 하죠. 명 강의를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탑세한테 어떻게 보면 브랜드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도 지금 우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는 또 직급 계획도 잡고 계시는 여전자이십니다. 우리 탑센터의 명 강사 이정혜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아이고. 네, 식사들 다 하셨죠? 네. 우리 졸릴 시간이거든요. 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자리에 오신 본인한테 복을 받으라는 의미로 큰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우리 사장님께서 예, 집에 우환이 있다니까 다들 네, 집에 우환 없고요. 행복하게 토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날이 예,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날이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애터미가 뭔지도 모르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사장님 오늘 처음 오신 분 제품 소개 받으려고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얼떨결에 앉아서 우리 같이 보시자고 해서 오늘 애터미 모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품이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써보거나 예, 설명을 들은 적은 없으시다 그래서 그럼 같이 들어보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업 설명 또 최근에 예, 나는 한달 미만 지금 애터미 알아보고 계시다 이런 분 계시나요? 없으세요? 네네,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어쨌든 애터미는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예, 알면 알수록 예, 매력적인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 애터미의 어떤 변화, 시대의 변화 예, 저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예, 거리두기가 해제된 관계로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진 않겠죠? 네. 올해 이제 그 코로나가 된지 예, 온 3년이 됐어요. 그렇죠. 2020년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는 풍토병과 같이 그냥 이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쁜 것도 들어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극복할 힘이 생기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어떤 질병 바이러스를 같이 안고 우리가 그 2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불안하고 자신의 어떤 경제 활동이 위기에 접하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에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애터미도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안전지대에 계셨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삶이 굉장히 불안전하다라는 걸 깨닫고 뭔가를 찾으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분명히 애터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올해 2022년은 뭔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게요. 이 삶의 전반에 제가 어제 이제 이그 사업 설명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들 있죠. 우리 애터미 사업이 플랫폼 사업이고 그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AI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뉴스로만 접하지 사실 실감나지는 않거든요. 예, 여기 지금 제가 한세 가지 커트에도 보면 예, 우리는 앞으로 AI와 직장의 자리를 이제 경쟁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그렇겠죠. 예,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가상 인간과 현실의 인간이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거 영상에 대해서 제가 뉴스에서 좀 따온 게 있는데 잠깐 그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가상인간의 무대가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그리고 유통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가상인간이 걸음마를 떼고 실제 인간과 경쟁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저희는 어차피 술 4시간 높은 데. 야, 안 꺼져? 시끄러워 죽겠네. 들어가자. 언행이나 표정 등만 언뜻 봐서는 디지털 휴먼, 즉 가상인간과 실제 인간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 웹드라마에 출연한 가상인간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AI 걸그룹인 이터니티 멤버인 제인입니다. 자그만 컴퓨터 화상 카메라 앞에서 배우 겸 가수 제인으로, 또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 역으로 변신해 활동하는 데는 고도의 특허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2D 픽셀 기반으로 하나씩 그려서 만드는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큰 진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사진 한 장과 음성 몇십 초만 있으면 기존 인물뿐만 아니라 가상인물을 금방 만들어서 가상인물의 말과 행동을 매끄럽게 구현합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탔는데, 텍스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새로 탄생한 인물은 자연스러운 몸짓과 함께 원하는 언어로 말합니다. Hello, I am reporter Kim Sang-woo of Aiten. Konnichiwa, watashi wa Aiten no Kim Yoo-san kisha desu. Hola, soy el reportero Kim Sang-woo. 수많은 음성과 영상을 인식하고 구분해내는 AI의 딥러닝과 딥리얼, 딥페이크 등의 각종 기술, 여기에 입체적인 그래픽과 음성 변환 수준이 초고도화하면서 가상인간은 소비자 니즈에 맞춰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버추얼 휴먼도 휴먼이라 피부가 생명이야. 정확히는 피부 톤이랑 메이크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품에 데이터를 적용해 마우스로 메이크업하는 셈. 거대 IT 공룡 네이버도 최근 가상인간 쇼호스트를 투입하며 롯데홈쇼핑의 가상인간 쇼호스트 루시와 대결에 나서는 등 가상인간은 돈 벌어오는 전사로 속속 탄생 중입니다. 광고 모델뿐 아니라 배우와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드라마에 나왔던 친구가 가상이에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죠. 옛날에 가상인간이다 그러면은 물론 조금 인형 같고 가상 같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다른 영상들도 보게 되면 유튜버의 이제 가수가 데뷔를 했는데 그 가수 데뷔 영상을 여러 엔터테인먼트 그 사람들한테 보내어주고 이 사람의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상이라는 거죠. 다들 놀라 자빠져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과는 조금 흐트러짐, 이제 그 전문가들이니까 그걸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상 완전히 실존 인물과 똑같게 그걸 인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기술이 이까지 왔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보시면 한 사람의 얼굴에 짐 캐리 얼굴 입히고 다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상과 지금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모든 했던 일상사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게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였거든요. 온라인 마켓이나 그런 쇼핑을 이용하지 않았던 5, 60대까지도 코로나의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접속자 수가 굉장히 늘었다 그러죠. 더불어서 모든 장사가 다 안 되는데 어디만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나 대세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단장님이 맨날 왜 애터미 사업하면서 마케팅 방향도 모르고 사업을 하냐,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이 세상에서 왜 나만 장사가 안 되고 나만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트렌드를 거슬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면 시대상과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전반에 진짜였던 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온라인으로 접속이 되고 옮겨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시대로 옮겨가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비단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의 전반에까지, 애들도 사실 학교를 안 간다는 건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애들이 막 두 달 동안 봉쇄돼 갖고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다 재택으로 집에서 학습하고
그리고 직장도 재택으로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의 업무들이 이제 뭐든지 온라인으로 멀리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줌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실현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뭐 어느 회사인가요? 예, 직방이라는 부동산 회사는 강남에 건물을 살려다가 건물을 사지 않고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메타버스라는 가상 건물도 이 온라인 세계에서 다 사고 팔더라고요. 그 안에서의 모든 물품이 사고 파는 거예요. 저는 그 이 메타버스를 알기 위해서 그 메타버스로 그 공간을 설명하는 데 한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봤더니 제가 마우스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막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나가기도 하고 저희 좌석도 정해져 있고 앞에 나와서 나와 다른 또 다른 부캐라 그러죠. 또 다른 가상의 그 사람이 설명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정말 어렴풋이 다 알지는 못하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한 정도는 알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이 회사도 그 온라인 속에서 그 출근을 하고 결제를 받고 이런 시스템들이 다 돼서 이제 강남에 건물을 안 사기로 했죠. 건물에 사지 않고 다 이런 메타버스로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비대면 속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차지하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터미를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플랫폼 사업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애터미 사업의 개념과 비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회사에서 개설한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을 보면 그 플랫폼이라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애터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요. 그거를 보신 분들이 애터미가 정말 학문적으로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설명해도 애터미가 나갈 방향들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차지할 그 위치가. 그래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를 더 크게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스쿨을 한번 꼭 한번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규모면으로 봐서 12위권에 들어가는 회사들을 다 조사해 보면 박스권에 있는 한 8개의 회사가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자가 같이 있는 그러한 양면 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기차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근데 옛날에 만약에 옛날에 유통은 이랬거든요. 도매에서 총판으로 가고 총판에서 소매에서 가고 소비자. 이거는 그냥 일방형이죠. 예.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아마존이 있으면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고 또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다수의 공급자. 이게 쌍방형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마존은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다리만 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래학의 책에 보게 되면 앞으로는 연결을 하는 사람이 모든 부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도 일맥상통하거든요. 우리가 유튜버에서 돈 벌어갖고 뭐 건물 빌딩 샀다라는 꼬마 얘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구독자 수가 그 꼬마를 부자로 만든 거예요. 클릭수가 많고 구독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청중이 많으면 그거는 연결된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본다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부와 연결되거든요. 그럼 아마존도 그만큼 아마존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라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마존도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어디 있나요? 왜 말씀 못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온라인 쇼핑몰 어디예요? 쿠팡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상하지 않아요? 쿠팡은 지난 몇 년 동안, 5년간 계속 적자였어요. 적자도 그냥 적자가 아니라 1조가 넘는 적자를 5년 내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배송, 그걸 뭐라 그러죠? 쿠팡 배송을? 로켓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9,900원만 내면 프리미엄을 주고 이런 고객을 위한 혜택과 돈이 들어가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거든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요? 이거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많아져야지 여기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돼야 이 공급자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랫폼 생태계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예, 물건 살 사람도 없는데 공급자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봐야 될 거는 결국은 플랫폼이 계속 마이너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과 이러한 거 투자를 끌어들여갖고 예, 계속 소비자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예, 독점입니다. 독점. 결국은 내가 다 먹겠다. 예, 이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 계속 100% 벌면 100% 투자하고 예, 결코 이득을 남기지 않겠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이득을 남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남기지 않고 예, 결국은 최종의 승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나와 경쟁되는 모든 경쟁 상대자가 다 물리쳐질 때까지 예, 소비자가 쿠팡 와서 이용했더니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도 더 쉽고 예, 편해요. 그럼 계속 쿠팡으로 유입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경쟁 상대가 되는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를 물리치고 최종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주인이 우리의 개개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로 애터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다 정말 먹고 살기 좋지 않았나요? 저도 옛날에 70년대 보면 예, 구멍가게 가서 새우깡 사 먹고 예, 신발 가게 엄마 따라가서 신발 가게에 가고 예, 옛날에 저희 동네는 닭집도 있었어요. 닭이 이렇게 있으면 저 닭이요 하면 닭도 잡아주고 예, 그렇게 신발 가게 주인은 안경 가게 주인이 팔아줘서 거기 가서 서로 팔아주고 이렇게 동네 상권이라는 게 존재가 했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은 예, 동네만 먹는 게 아니죠. 옛날에 이마트 생기면 분당 이마트면 분당 상권만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쇼핑몰이 무서운 거는 예, 쿠팡이 하나 딱 생기면 전국을 장악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마존이라는 거대 플랫폼은 전 세계를 장악하죠.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넘나들기 때문에 이 막대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본인들이 다 이 플랫폼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실 애터미가 의미 있는 것도 애터미가 다단계 회사 중에서 의미 있는 이유는 가입자 수 때문에 그래요. 예, 70년 된 아메이도 예, 한국에서 30년이 넘었지만 100만 명의 가입자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떤가요? 10년이 이제 간 넘었는데 전 세계로 16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수와 한국에서 전무후무한 예, 4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입자 수가 있으면요, 이제 뭐든 할 수 있어요. 뭐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정말 그런 생태계를 애터미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 우리가 쿠팡과 마켓컬리를 우리 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에서 애터미 안의 플랫폼에서 우리는 작은 허브 플랫폼을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쇼핑몰을 부여받고 나 혼자 들락거리는 쇼핑몰을 만들 건지 정말 전 세계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멤버십을 가지고 우리 단장님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물건을 사고 사는 플랫폼을 만들 건지는 그거는 내가 이 사업을 보는 비전과 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이 결국은 독점화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99%는 다 가난해질 거다. 99%는 다 가난해지고 독점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0.001%의 부자 사회로 접어들 거다. 예전에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면 2대 8의 사회였어요. 그렇죠?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0.001만 부자고 99%는 가난해지는 사회. 이거 실감이 안 나시죠? 실감이 안 나는데 유럽이나 이렇게 성장이 지체된 데는 이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 300만 원을 온 국민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거를 몇 년 전에 투표를 했거든요. 이게 뭐 부결됐지만은 제 친구가 스위스에 사는데 그거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간이 할 게 없다고요. 근데 그 친구도 어쨌든 스위스까지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는데 그 이제 앞으로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받고 그냥 먹고 살기. 그래서 우울증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성취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은 이제 기계와 일자리를 뺏기고
그러한 문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시대가 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플랫폼이 대사라 그러는데 나 같은 서민이 어떻게 플랫폼의 소유주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애텀이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렸던 건 일단 온라인으로 다 가고 있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애터미는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러한 전통 유통 방법에서 모든 유통이 제조사에서 총판, 도매, 소매 그리고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예, 소비자. 옛날에 전통적인 데는 그렇잖아요. 제조사에서 300원의 물건을 만들면 다 마진 100원씩 얹어갖고 결국은 소비자는 1,000원에 30%의 마진을 얻고 1,000원의 물건을 샀거든요. 근데 90년대에 들어서 총판, 도매, 소매를 다 총괄하는 이마트라는 대형마트, 할인마트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다 일로 왔어요. 그렇죠? 지금 2000년대 와서는 이제 홈쇼핑이나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쿠팡 같은 쇼핑몰로 다 이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은 점점점 압축화되고 최종적인 제조사와 소비자만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어쨌든 유통에 항상 물건을 소비하는 객체로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힘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안 사주면 제조사도 유통사도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소비자는 그냥 객체로서만 활동했어요. 그냥 물건을 사는 사람. 이쪽에 쇼핑몰이 아무리 좋고 싸더라도 우리는 이곳을 이용하는 한 우리는 이용자에 불과하고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소비자의 한문 뜻을 아세요?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생활비는 그냥 나가는 돈이지 다시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먹고 쓰고 자고 입고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300에서 800을 버는 평범한 중산층이 100에서 300 정도는 그냥 무조건 나가는 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실 때 제가 이제 영상을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지금 뭐 미국도 8%, 뭐 저 브라질 같은 데는 40%가 올랐더라고요. 한국도 천정부지로 지금 물가가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국가가 성장하지 않고 저성장인데 물가만 오르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서우냐면 우리가 받는 수입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300에서 700을 버는 모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아웅다웅 살다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300에서 700을 벌어갖고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60세가 되게 되면 이러한 노동소득도 끝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 자는 이런 모든 물품들의 물가상승률을 우리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갭을 막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늘 나가는 이 300에서 700 버는 돈에서 늘 나가는 돈인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돈이 그냥 나가는 돈이었다면 이제 다시 들어오는 자본화해서 캐시백해서 들어오는 돈이 된다면 우리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늘 어디 가서 물건 써주기만 했지 찾아온 적은 없잖아요. 이마트 가서 포인트 적립하신다고요? 부자 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 10년 동안 포인트 적립했더니 한 달에 1억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소비자고 이용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유통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유통하고 관리해서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말하는 게 바로 애터미 플랫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아시게 되면 애터미 사업의 매력에 대해서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썼네요.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이제까지 인생에서 저도 결혼해서 지난 아직 30주년은 안 됐는데 이제 좀 있으면 30주년 돼요. 결혼해서 지난 20몇 년 동안 저런 수많은 유통업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업체를 이용해서 제가 받은 거는 좀 더 싸고 좋은 쪽으로 해서 할인점 이용하고 홈쇼핑 이용하고는 했지만은 돈을 받거나 부자가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에 예전에 나왔던 기사에 보면 쇼핑카드를 물고 맨날 그 한 달이면 두세 번을 쇼핑을 가는데 한 가구에서 한 6개월, 1년 동안 썼던 거가 960. 그렇죠. 요새는 장바구니에 한 20만 원에 치는 담아야지 한 일주일 쓰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밀면은 50만 원, 60만 원 막 나가잖아요. 그렇게 덜하도 거기서 주는 포인트라는 게 고작 짜장면 한 개 값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기사화돼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뭔가 돈이 돼서 돌아온다면 뭔가 다른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애터미 쇼핑몰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핸드폰 속에 두 가지 앱이 있습니다. 애터미몰, 아자몰. 그렇죠? 애터미몰에는 애터미의 브랜드를 달고 애터미가 픽한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긴 다 모든 그 제품 속에 애터미라는, 그렇죠? 애터미라는 로고가 붙습니다. 애터미가 품질 관리를 하고 수많은 제품 중에서 애터미가 칫솔이면 칫솔을 500개 쿠팡처럼 다 싫지 않아요. 그렇죠? 예. 모든 칫솔을 다 쓰고 비교해봤더니 디오텍 게 제일 좋더라. 예, 그러면은 회장님이 디오텍과 가서 협상을 해서 이마트에 2,500원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 애터미에 990원에 달라. 예, 어떻게 줄 수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협상해서 애터미에 물건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력이 애터미 큐레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사려고 할 때 우리가 리뷰나 이런 걸 보고 또 실제로 샀더니 실제와 달라서 또 반품하고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과 허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애터미 몰에서 사시게 되면 이미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수많은 수백 개의 화장품, 그 다음에 수백 개의 칫솔, 수백 개의 샴푸 중에서 픽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 이 가격이면 이게 제일 좋다. 예,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애터미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 애터미 몰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누구보다도 예, 품질이 좋고 예, 품질이 같다면은 어디보다도 싸게 판다라는 자신감이 바로 애터미의 경쟁력에 있습니다. 그 경쟁력 때문에 애터미가 지난 10년 동안 예, 이렇게 무섭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예, 유통의 원칙이라는 건 별다른 거 없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예, 근데 이제까지의 다단계는 이러한 유통의 원칙을 무시하고 팔았죠. 우리는 제품이 좋아. 그러니까 회원제로 모집해갖고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들어오게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제품은 비싸. 이마트 가면 쌀 텐데. 예, 죄다 다시 이마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박한길 회장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인데 유통의 기본 원칙은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단계 시장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쿠팡, 이마트, 홈쇼핑이랑 경쟁해서 누구든지 와서 싸고 좋게 사게 하면 그냥 사업을 안 해도 일반 소비자들이 들어올 거다. 근데 그런 시장이 적중을 한 거예요. 그런 시장이 적중을 했고 애터미몰에 500종을 팔기 시작했고 정말 성견지명으로 코로나 직전에 또 그 아자몰을 판매하셔서 아자몰에 만 개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8만 개가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별의별 제품 어쩔 때 저 누가 물어보면은 다 그냥 한번 눌러보거든요. 예, 뭐 피아노 있니? 그럼 있을 거야 없을 거야 하고 눌러보면 또 피아노가 떡 나오고 예, 뭐 그 아저씨들 쓰는 목장갑 있냐? 목장갑도 다 있고 예, 정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애터미가 픽한 제품 품질 관리를 하는 그 아자몰 500종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 수 있는 이 수많은 제품들이 쿠팡과 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애터미 회원 1,500만 명이 어디 다른 쇼핑몰에서는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소비자 군단만 묶여도 우리는 파워, 소비자 파워라는 게 형성이 돼서 애터미와 같이 성장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터미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죠. 예, 우리는 그냥 제품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자본화돼서 온다 그랬잖아요. 애터미에서 100에서 300 정도의 생필품을 애터미에서 바꿔서 마트 체인지를 하기 시작한다면 애터미는 돈을 돌려준다. 근데 그 돈을 돌려주는 정도가 내가 제품 쓰는 가격의 몇 퍼센트냐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30만 포인트를 썼을 때 6만 원 정도 캐시백 받는다라고 하면 각각이 자기 제품 쓰는 거에 예, 100만 원 쓸 때 6만 원 정도 예, 한 6% 정도가 환산돼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 포인트가 쌓이는 걸로 치게 되면은 거의 한 10% 가깝게 또 캐시백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애터미 쇼핑몰의 특징은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그 오신 고객분이 이제 화장품을 아 이거 썼다가 이제 안 맞으면 어떻게 걱정을 하시더라 해서 마음껏 가져가세요. 우리의 애터미 제품은
3개월 동안 써보고 자기 얼굴에 맞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우면은 무조건 반품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딨네요. 그렇죠? 그런 게 어딨어요. 이마트에서 화장품 뚜껑 샀는데 이거 갖다가 반품하는 사람 받아줘요? 안 받아줄 줄 알고 당연히 안 가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걸 해서 소비자의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 회사예요.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감동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걸 이 제도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나의 멤버십을 막 확장해 나가야 돼요. 마케팅의 방향이 이런 거거든요. 내 멤버십이 이 허브 플랫폼이 커져야지 나도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에 갖고 있는 제도들을 이용하셔서 마음껏 멤버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게 보니까 우리 조성진 국장님이 이렇게 베타 서비스를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 앱, 이 앱이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저기 구글에 들어가셔서 애터미 소비자 뭐라고 치면 되나요? 애터미 소비자 큐레이팅인가 이렇게 치시게 되면 그 앱이 딱 떠요. 지금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본인의 나이 40대냐 50대냐 체크하고 본인의 가구수 두 명이 사냐 네 명이 사냐 체크하셔서 당신이 집안에서 쓰는 거 쌀, 라면, 뭐 샴푸, 치약, 칫솔 우리가 쓰는 생필품 품목 많잖아요. 그럼 그걸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체크하면 당신 가족은 한 달에 이만큼 쓰니까 1년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이만큼 쓰니까 1년이면은 한 달에 20만 PB면 12개월이면은 250만 포인트가 넘고 이거면은 1년이면은 26만 원이란 돈을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설문조사로 안 하셔도 그 앱으로 간단하게 해갖고 계산까지 딱 해서 줍니다. 뭐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그걸 고객의 가구 수마다 이렇게 다 적립을 해서 그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소비자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게 보셨어요. 어느 쇼핑몰에서도 이 포인트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러한 적립된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쇼핑몰을 이용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보장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쇼핑몰에서 쓰는 것보다 애터미가 싸고 좋다라는 걸 인식하려면 그거는 본인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싸고 좋냐? 이러면 정말 내가 살 생필품들을 적으셔갖고 애터미에서 다 바꿔보셔야지 정말 싸고 좋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터미 몰에서 파는 거는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아자몰에서 파는 거는 아자픽이라는 제품이 한 일주일이면 10개 정도의 제품을 선택을 해서 어디 최저가보다도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번에 아자픽에는 지금 되게 좋은 거 나왔더라고요. 삼성 건조기 139만 원짜리를 애터미에서 99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도 매달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SNS로 고객들한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애터미의 반품률은 업계 최저입니다. 업계라는 거는 유통 업계죠. 백화점 업계, 홈쇼핑 업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총 들어서 애터미의 반품률이 제일 적어요. 그거는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품률이 적다라는 거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품률을 보게 되면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와 애터미의 품질 경영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터미는 이제 23개국에 진출했고요. 이번 5월 달에 이제 브라질이 오픈되고 10월 달에 몽골,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 다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번에 석세스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 전에 오히려 1년에 3개, 2개 오픈되던 나라가 코로나 때 막 5개국, 6개국씩 오픈되잖아요. 글로벌 온라인 사업으로 정말 빠르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성장률이나 이러한 것들은 뭐 많이 보셨으니까요. 지금 2020년까지 나와 있는데 작년에 2조 2천억 했죠. 애터미가 1조가 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1조에서 2조가 되는 데는 3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이 2조 회사를 몇 조 만들려고 그러세요, 지금? 네, 100조. 100조가 만들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몇 조가 풀리나요? 35조가 우리한테는 풀리는 거예요. 1조가 3,500억 풀려갖고 임페리얼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월 1억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35조가 나오면은 임페리얼도 이렇게 스피치 못하는 시대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임페리얼 이렇게 지게차로 주는데 정말 우리 잠실 운동장 이런 데서 지게차 수백 대 놓고서 임페리얼 해갖고 막 KBS 뉴스 막 이런 데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예, 10대 영향력 있는 인물의 이제 박한길 회장님 그거 했고 예전에 이제 중국과 또 여러 가지에 나왔던 기사들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애터미가 다단계 사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500대 기업에 진출을 했고 화장품 업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애터미가 무역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꾸준하게 관리하던 무역 크게 하시던 사장님이 계신데 이제 애터미 되게 우습게 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애터미 화장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색조가 얼마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애터미 좀 가져가서 팔아보려고 본인 공장 주변에 잘 파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제품들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자기가 예, 옛날에 화장품을 취급했는데 한국의 화장품이 지금 물가가 엄청 뛰어가고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럴 바에는 애터미 제품을 차라리 내가 좀 가져다가 팔면 예, 그 속에서 사람들도 예, 나도 좀 덕이 있고 또 저도 도와주는 게 되고 또 그들한테도 좋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역을 하시는 분한테는 애터미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나라에 정말 애터미 제품을 예, 싸고 좋은 거를 진출을 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사업자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요번에 캄보디아 그 애터미에서 샤론노즈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방글라데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이렇게 적경이 국경 국가가 붙어 있으면 제품이 전달되고 사람한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진출하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쓰기 시작해서 방글라데시가 벌써 2만 명이 넘게 가입을 했대죠. 그래서 회사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글라데시를 오픈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물류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해도 되거든요. 내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우리는 모두 8만 종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 화장품이 그 뭐 정말 광고 몇 억씩, 100억씩 막 이렇게 들여서 하는 뭐 아모레나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애경 다음으로 매출 순위에 있어서도 애터미는 명실상부하게 데이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불 수출의탑, 3억불 수출의탑을 받는 회사가 얼마나 있게요? 저는 3억불 정도면 한 중간 정도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수출하는 회사 중에서 3억불 정도면 뭐 우리가 100만 불부터 받기 시작했잖아요. 100만 불, 5천만 불, 1억 불 이렇게 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무역협회인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더니 20매디더라고요. 삼성전자가 현대가 1위고 그 밑으로 해서 애터미가 20매디예요. 대단한 거죠. 예,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 중에서 우리가 20대, 20권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수출의 역군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번에 난 기사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 그 업계에서 예, 다이렉트 셀링지라는 미국의 잡지에서 예, 처음으로 애터미가 탑 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11이었거든요. 11이었는데 예, 다 오래된 회사들이에요. 다 뭐 70년, 30년 이렇게 된 회사들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10위권에 랭크된 최초의 한국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만 보여도 아, 애터미가 지금 성장 추세에 있구나. 예, 여러분들 항상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무슨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하는데 계속 저무는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 저기 온라인 시대에 데이터를 보고 덤벼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파이가 점점 커지는 데 가야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개념은 똑같아요. 회사가 1조 보면 35%를 나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인쇄소득이 된다 해갖고 몰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쪼그라드는 회사에서 파이가 적은 회사에서 일을 해봤자 내가 가져올 몫은 없습니다. 근데 파이가 커지면요. 예, 파이가 요만했는데 이제 진짜 손바닥만한 파이가 이 교실만해졌어요.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파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반드시 성장하는 추세, 그 회사가 지금 작년보다 올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 화장품, 이 시너지 앰플은 중국 뷰티 박람회에서 최고 인기 화장품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예, 엡솔로토 화장품 요번에 이제 한국에서는 세종대왕상이라는 상을 받았죠.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다 보셨어요? 네, 고속도로에 크게 입간판으로 양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터미도 광고하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한다 이제는. 애터미 아는 사람도 많고 예, 그런데 애터미가 정말 괜찮은 제품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광고를 한다. 우리가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안 모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해모임도 예, 역대 가장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팔린 누적액이 거의 2조에 달한대요. 애터미 한 해 매출액이랑 거의 버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대한 데이터들은 뭐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아실 수 있으니까요. 이 GSGS 제품도 애터미의 비전이죠. 만약에 애터미가 한국 애터미라서 한국 애터미 제품만 가지고 전 세계를 공략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글로벌로 소싱해서 글로벌로 세일즈 한다. 그 나라에 다 맞게 팔아요. 대만에서는 대만 파스를 가지고 동남아 전체에 글로벌 애터미 라인을 통해서 팔고요. 또 그 재팬에서 나온 제품, 또 멕시코에서 출발한 제품, 이러한 제품들이 애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자국의 특산품을 전 세계에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국의 대기업이 어느 나라에 지사한 거랑은 완벽히 달라요. 한국의 대기업, 예를 들어 롯데가 중국에 들어갔어요. 쫓겨났잖아요. 다 한 푼도 못 받고. 예, 그거는 롯데가 돈을 벌어서 얼로 다시 들고 와요. 한국으로 들고 오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에서 벌면 그 나라에 다 쓴다 그랬어요. 그냥 중국이면 중국 애터미예요. 중국에서 번 거 중국의 애터미 회원들과 중국에 다 쓰고 오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현지화되고 자국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는 각 나라의 어떠한 문화나 이러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 나라에 맞게끔 그 나라의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애터미의 글로벌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애터미의 문화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나는 그냥 제품 쓰고 싶어서 왔는데 애터미가 소비자로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나 보시게 되려면 먼저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시작을 해보셔야겠죠. 사용자로 시작해보시면서 애용을 하시고 또 애터미의 보상 플랜이 알면 내가 제품을 쓰다 보니 이렇게 돈도 들어오는 쇼핑몰이었네 하고 후원수당이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시면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애터미 제품의 경쟁력을 좋고 싸다라는 걸 알리게 되면 그러한 혜택들이 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APP 앱도 이제 애터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결합된 형태로 개인 쇼핑몰을 지닐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활용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활용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터미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팔고 있고요. 애터미몰, 아자몰에서 이루어지는 8만여 가지의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걸로 누적받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 소비로 본인의 PB가 30만 포인트 정도 누적이 되면 그때서부터 수당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돼요. 근데 본인이 본인 PB 다 채우신 분, 혼자서 알아서 다 채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계시네요. 혼자서 다 30만 PB 사셨어요? 오, 대단하시다. 와, 박수. 예, 주도적이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유, 난 혼자 살아서 쓰는 게 없어. 쓰는 게 없어갖고 애터미에서 사서 쓸 것도 별로 많지 않은데 가입을 못하러 하냐. 예, 가입하셔야 돼요. 그런 분일수록 가입하셔야 돼요. 혼자 살고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부자 될 확률이 있다 없다?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플랫폼의 경쟁력은 연결의 숫자에 의해서 간다 그랬어요. 내가 연결될 길은 그런 분은 애터미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를 중심으로 내가 소비한 것들이 10만 PB, 20만 PB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30만 포인트가 되면 애터미에서는 영구 적립이에요. 이 30만 포인트라는 거는 점수를 얘기하고요. 금액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금액 대비로 50% 정도의 포인트 적립률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적립돼요. 그럼 몇 프로짜리인가요? 50% PB죠. 만 원짜리가 3천 원이 적립되면
30% PB짜리예요. 근데 요새 나오는 신제품들은 거의 40%에서 50% 사이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 포인트라는 거는 약 6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을 때 애터미의 포인트가 쌓이게 되죠. 근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렇게 60만 원씩 본인 아이디로 다 채우신 분 있으세요? 이때 한 분 지금 여기 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앉아 계시는데 딱 한 분 계세요. 아, 여기저기 다 있어요? 아, 훌륭하십니다, 사장님. 근데 저는, 예, 저는 이미 제가 물건 쓰려고 나봤더니 제 포인트는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의 포인트는 이 30만 포인트라는 것도 영구 적립이 되니까 나한테 이 사업을 소개한 스폰서라는 분도 예, 본인이 이미 적립이 되니까 누군가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포인트를 적립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공유의 개념이 발생을 해요. 예. 이 공유라는 거는 이 플랫폼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글이나 그 아마존에서 이 공유를 시키기 위해서 무더니 애를 써요. 공유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의 수요자들한테 반드시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저희들이 무슨 이렇게 글자 검색이나 지식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지식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지식을 블로그나 이렇게 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가더라고요. 금액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익들을 플랫폼의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공유하나요? 애터미는? 예, 소비 자산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소비의 제품의 모든 것들이 포인트로 되잖아요. 그 포인트가 내가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남이 쓰는 것도 공유돼서 나한테 적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의 소비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살면 이마트 혼자 열심히 다니셔봤자 혼자 사는 게 10만 원, 20만 원이면 그것만 적립되잖아요. 애터미에서는 내가 쓰는 거, 스폰서가 쓰는 거, 남이 쓰는 거 다 적립이 같이 돼요. 예, 그래서 공유해서 개념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집에서 쓰는 생필품이 여러 가지 우리 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만 해도 아까 뭐 주방에서만 해도 주방 세제 쓰시죠. 예, 그다음에 뭐 세척제 쓰시죠. 여러 가지 뭐 참기름, 들기름부터 해서 먹는 것들 많겠죠. 그리고 욕실에서 그다음에 뭐 방에서도 스킨 로션 바르시고 예,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 가구 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저희가 따져보면 4인 가족이 한 20만 포인트는 충분히 창출된다. 그러니까 애터미는 파는 사업이 아니라 집 가구에서 한 가구에서 잘 써주는 사업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가구마다 늘 써야 되는 생필품이 있기 때문에 이 생필품에 예, PB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만 포인트가 내가 적립이 되고 충분히 잘 써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절대 품질, 절대 가격도 확인이 되면 내가 누구한테 야 애터미 써보니까 참 좋더라라고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전달을 하는데 나의 후원인 코드는 다른 쇼핑몰과 다르게 누구 소개받고 왔는지 애터미는 물어봐요. 마켓컬리, 이마트, 롯데마트랑 우리는 가입하는 경로가 똑같습니다. 홈페이지가 똑같아요. 예, 그냥 핸드폰 인증하고 들어가서 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죠. 예, 누구 소개받고 왔는지 그 사람의 후원인 번호를 써줘야 돼요. 그럼 나는 누구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A와 B가 이 사람을 후원인 번호로 쓰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오는 세 번째 사람은 나를 후원인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나요? A와 B의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공유의 개념이 단순히 아까는 포인트가 공유된다 그랬잖아요. 포인트가 공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공유돼요? 회원도 공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없으셔도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무조건 이 회원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도 두 명을 나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가입을 시켰으면 세 번째 사람은 이쪽이든 본인의 하이든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 소비자는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예. 이 애터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쿠팡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셔도 좋은데 거기서 나만큼 쿠팡 이용하는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 없잖아요. 나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쿠팡과만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이런 모든 소비자들이 다 연결돼서 내가 내 플랫폼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누구 소개받고 왔어요를 물어보는 거는 이걸 애터미 회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회원으로 해주겠다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질문을 10년 전에 했다면 다단계라고 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무료로 한다고요. 무료로. 무료로 적어도 우리 사장님도 대련에 있는 친구분한테 소개를 받고 오셨거든요. 그 친구의 멤버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친구의 멤버십이어서 그 친구가 관리할 수 없는데 한국의 분당에 있는 스폰서인 제가 예, 사장님한테 화장품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 그 대련에 있는 사장님과 제가 다 연결돼서 소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소비가 연결돼서 나의 이 연결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비와 예,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남의 소비와 남의 능력과 남의 스펙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석세스에서 또 70대 미망인이 예, 월 1억에 임페리얼이 올라가는 걸 보셨어요. 14년 사업 시작하셨고 예, 정말 어려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가족이 뿔뿔이 있는 상태에서 집도 없는 상태에서 애터미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연결의 힘이에요. 예, 나는 비록 70대여도 70대가 60대 소개하고 60대가 30대 아들 소개하면 예, 30대 스마트한 라인으로 나의 소비자 멤버십이 바꿀 수가 있죠. 나는 초졸이어도 초졸이 중졸 소개하고 중졸이 고졸 소개하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 박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박사님 라인으로 쫙 바뀌게 되죠. 예, 그게 연결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저것 또 할 거 없다라는 분은 반드시 애터미에 예,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에 애터미가 포인트 주는 건 간단해요. 이쪽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한 명이든 열 명이든 계속 연결돼서 이 사람은 뭐 오늘 화장품을 사서 3만 PB, 이 사람은 샴푸를 사서 2만 PB, 해모임 사서 뭐 15만 P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모든 좌측의 라인 합계, 우측의 라인을 합계해서 여기가 30만 포인트가 되는 날, 이쪽이 30만 포인트가 되는 날 나는 6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예, 이 캐시백은 받을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일단 받으시면 그때 다시 제로 제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애터미에 적용되는 마케팅 플랜을 보시게 되면 예, 회원가입 무료로 하셨고요. 그리고 회원이 됐다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사야 되는 유지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한으로 누적이 됩니다. 예, 무한으로 누적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보통의 모든 유통 채널은 예, 그 뭐 방판이나 우리가 뭐 다른 것들 영업 행위를 하게 되면 한 달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번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800만 포인트야. 근데 어디서 1000만 포인트를 대야지 환급해 준대. 예, 근데 5월 1일자가 되면 이거 다 없어지겠어요. 800만 포인트가. 그럼 나는 200만 포인트를 땡겨서라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근데 애터미에서는 예, 다 그냥 2월 되거든요. 예, 이러한 식으로 무한으로 내가 매칭될 때까지 누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숫자가 회원 숫자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다 적용을 해줍니다. 무한으로 적립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바이너리그에서 이러한 식으로 수당을 줄 때는 이렇게 수당에 락을 걸어놔요. 10단계까지만 네 회원이다. 예, 20단계까지만 당신의 매출이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 매출보다도 수당 나가는 게 훨씬 많아져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예, 근데 애터미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왜 과부하가 안 걸릴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다 이제 저기 실력자들만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애터미는 애초에 잘라버렸어요. 보통의 다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야 먼저 시작해야지 장땡이다. 꼭대기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제 가서 예, 이 밑에서 내가 개미같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애초에 잘라버렸어요. 애초에 잘라서 모양이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예, 이 꼭대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시작한 사람도 임페리얼. 예, 2014년도에도 5천만 포인트에서 임페리얼. 지금 시작한 2022년에 오신 분들도 임페리얼. 그러니까 지금 오픈하는 브라질, 몽골 이분들은 본인이 그냥 첫 번째예요. 예, 본인의 나라에서 본인이 임페리얼을 가셔도 예, 충분하게 예,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에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장애란 총장님이 그랬잖아요. 과자 따먹기 사업이라고. 운동에 가면은 과자가 다 있어요. 예, 내가 내 반환점을 울면 그 과자는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빨리 갈 수 있고 누구는 늦게 갈 수 있을 뿐이거든요. 하지만 과자는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PB 됐을 때 각자 30만 30만 해서 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4월 달부터 시행된 세미 판매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세미 판매사는 기존의 애터미의 마케팅이 250만 250만 포인트 볼륨이 돼야지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었다면 이제 15일에 50만 원.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 볼륨이. 예, 우리가 애터미 마케팅은 15일 단위였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보통 모든 사업의 시작에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소비자도 부업으로 나 100만 원 정도 부수입 벌 수 있다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혼자서 30만 포인트 정도 집에서 자가 소비하고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애터미가. 그래서 내 어머니한테 알리고 친구한테 알려갖고 딱 두 명의 회원들이 그 집에서 또 바꿔 쓰기 시작했더니 내가 6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야 똑같이 쓰는데 나도 6만 원 받고 싶다. 그럼 너도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한테 알려서 이렇게 세 가구 모였으면 너도 6만 원 받는다 했던 이 친구도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확인하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는 한 달, 두 달이면 다 확인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정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좋은 영화 보고도 두 명 정도한테는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사람들이 물건을 바꿔쓰기 시작하면 여기에 180만 포인트라는 게 좌우 각각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 매칭될 때 6만 원, 이렇게 매칭될 때 6만 원, 이렇게 매칭될 때 6만 원에서 나는 모두 18만 원을 받게 되고 예, 이 사람은 또 6만 원씩 받게 되거든요. 이걸과 또 한 단계 넘어가 볼게요.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이 동그라미 속에서 예, 한 다섯 명 정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정도가 각각 집에서 30만 포인트 정도 물건을 써준다면 150만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150만은 30일 몇 번 매칭할 수 있어요? 예, 다섯 번, 3, 5, 15, 다섯 번을 매칭할 수 있으니까 5, 6, 30만 원이라는 후원 수당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까지 없었던 직급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급 수당 20만 원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와 계획을 한번 잡아주세요. 요거를 내가 한 달 해보고, 예, 그 다음에 두 달째 한 명씩만 전달을 해보고 또 요 사람이 한 명씩만 전달할게 우리 스폰서와 또 그 사람들을 찾아주고 이러한 작업들을 해갖고 세 달 플랜 해도 충분하게 이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제가 판매사를 하기에는 내가 사업자도 생기고 나 소비 여력도 있어야 되고 했다면 이 세미 판매사는 250만 포인트를 거진 한 반으로 뚝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확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습관을 실천할래도 갑자기 100m 달리기 16초 하라면 어렵지만은 예, 우리 운동화부터 진짜 그리고 오늘 빠르게 걷기부터 하자 이러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제품을 잘 써보시는 거, 제품을 잘 써보고 내가 만족하는 거, 거기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운동화 끈 매신 거예요. 그럼 한번 빠르게 걸어보자면 주변 사람들한테 야 애터미가 이렇게 한국에서 좋고 싸다는데 너도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때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진전을 해나가시면 세 달 안에 내가 한번 월 100만 원 정도 한번 캐시백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은 이렇게 양쪽으로 바이너리그 방식으로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런 소비자 멤버십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는 이게 연결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연결이 다 끊어져 있고 쿠팡 하나만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석세스 세미나에서 회장님이 이제는 사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세미 판매사 막 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회장님이 예전에는 다 이렇게 누르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막 이렇게 막 부추기는 분위기로 왜 갈까 했더니요. 제가 플랫폼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 플랫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소비자를 모아갖고 빨리 거대해지는 속도전이래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게 되면 한 번 독점화되면요 절대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독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은 우리가 플랫폼 여러 플랫폼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 속도에서 만약에 우리는 다단계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속도전에서 우리가 이기기만 한다면 애터미는 거대 유통 플랫폼 소비자 조합으로 완벽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멤버십을 늘려야 돼요. 우리 멤버십을 늘리는 속도전과 확장전이 돼야지 우리가 다 같이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쿠팡 같은 거는 손정이한테 막 4조 투자 받아갖고 겁 없이 막 늘려가는데 우리는 그냥 돈도 안 되는 로우리스크 사업이요. 그러고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며 그러니까 회장님이 제대로 안 하려면 애터미 하지도 말라고 요새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 왜 저렇게 과격하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했더니 제가 플랫폼 영상을 많이 보고서 아, 지금 플랫폼이 예, 완벽하게 지금 속도전으로 하고 확장전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확장해야 하는 회장님 회사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도 도와줘야지 우리도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지금 그러한 터닝의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온라인. 이게 정말 애터미의 너무 매력이죠. 쿠팡이 아무리 커봤자 인도네시아에서 알아요? 싱가포르에서 알아요? 모르죠. 근데 애터미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알고 싱가포르에서도 알고 왜 그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인도네시아 갔더니 다 해모임 먹어 애터미가 그렇게 유명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요 해모임이 얼마나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글로벌로 애터미의 쇼핑몰이 다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한국에서 중국 가입시키고 중국 밑에 일본 놓고 일본 밑에 미국 놓고 이게 다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캄보디아 월 30만 원 받는 소득자의 그 소득으로 국장 가고 본부장 가고 임페리얼 가는 게 아니라고요. 밑에 예, 우리는 비록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지만 잘 사는 나라 미국이 붙어주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붙어서 그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공유되기 때문에 이 연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의 힘으로 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시장 이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 우리 그 탑센터 그 저희 할 때 깜짝 놀라서 이제 유럽도 오픈이 됐는데 유럽이 오픈도 되기 전에 저희 탑센터에서 스웨덴에서 판매사가 나왔어요. 했던 이것도 캐나다 토론토 탑에서 미얀마 친구거든요. 그 캐나다 토론토 탑에 회원들이 미얀마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 미얀마 친구가 유럽에 사는 친구들한테 전달해서 야 제품을 썼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 너무 좋다 뷰티 좀 보내봐라 이러면서 그냥 혼자 판매사 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그 유럽이나 이러한 데 오픈되면서 또 이렇게 연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도 만나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후원수당, 직급수당 이 플랜표는 보시게 되면 이게 상한선이거든요. 지금 우리 센터의 센터장이신 노종구 단장님도 아무리 하루에 1억이 떠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예, 이게 상한선이에요. 5천만에서 다 끝나요. 지금 임페리어 3억, 4억씩 떠도 인정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며칠 전에 탄생한 그 이원자 임페리얼도 앞으로는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다른 다단계는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100억을 10억 벌면 100억 벌고 100억 벌면 200억 벌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1억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도우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윈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생태계는 망하지 않아요. 이 공유 시스템, 플랫폼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서로가 공존하고 그 윈윈이 되는 전략이 돼야지 이 플랫폼이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거든요. 너만 돈 벌어가고 이젠 다 투명한 시대인데 그거 통하지 않아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너도 돈 벌고 같이 돈 벌고 누구 하나도 패자가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생태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애터미가 더 100만 원이 아니라 난 2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벌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팀워크로 갑니다. 팀워크로. 내가 판매사면 팀장 가고 싶어요. 그럼 하위에 반드시 판매사 두 명을 성장을 시켜야지 나는 양쪽에 두 명, 두 명을 선택해야지 판매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예, 스타마스터가 이제 월 2,000번은 로얄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파트너들을 스타마스터로 만들어야지만 나는 로얄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야지만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플랜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끊임없이 팀워크 사업이다라 그러는 게 혼자 잘났다고 혼자 스펙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이 직급 플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알면 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힘을 합해서 부족한 1%들이 모여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요번에 임페리얼 11호 나오고 나서 그분들의 이렇게 전직을 다 보니까 진짜 가관도 아니죠. 망한 오리탕집 주인, 대리기사, 심지어 그 대리기사랑 같은 대리기사 근무했던 분이 또 임페리얼 되고, 그 다음에 생선가게 주인, 트럭기사, 진짜 사회의 나고 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애터미에 모여서 다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했던 사람들이 이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팀워크로 갔다고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몇 명이 모이면 서로가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메꿔가면서 애터미라는 도구가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성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이용하시면 정말 이 직급 플랜이나 이러한 방향대로 내가 정확하게 일을 해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받게 되는 이 보너스, 이거 꼭 받아와야죠. 10억이라는 보너스를 이제 지게차로 받는 그 이미지를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받을 때쯤엔 저는 분명히 종합운동장에서 받을 것 같아요. 한 100명이랑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드는데, 그 전에 받으려고 이제 무던히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임페리얼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저 자리에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움직이니까 내 팀워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볼륨, 내 애터미 안에서의 허브 플랫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리더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애터미 사업은 정말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코로나 시기에도 애터미는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정말 그 멋진 오로톨이랑 본사에서 빵빵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좋고 사다라는 건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그러한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기회, 이런 때가 일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뛰셔갖고 애터미 안에서도 정말 멋지고 빵빵한 허브 플랫폼으로 꽉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